그리고 단체로 한번 서로 화이팅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담아도 될까요? 감독님 준비되셨죠? 찍으면 돼요. 우리의 꿈을 위하여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며 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새해 복 갑자기 많이 받아? 오늘이 첫날 전날이에요. 짜라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아주 따뜻한 연말 보내고 또 연초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짜라미들 건강하고 짜라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짜라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미리 기주세요. 저희가 오늘 온 곳은 네. 홍대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이에요. 아, 실용음악 학원? 야, 실용음악 학원이면 제대로 왔네. 여기 뭐 기가 막히겠다, 다 노래 실력들이. 그죠? 이제 학생들이 오늘 입시 설명회로 알고 모여있거든요. 아, 그래야 됐어요. 거짓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얼른 가보시죠. 아우, 추워, 추워. 들어가야지. 어찌하면 스테이지야. 잘하시네. 새로도 오신 분인가 봐.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면 돼? 옷을 벗고. 바로 들어. 아, 여기구나. 입시 설명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분들은 여러분 문세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야, 이철입니다. 보컬 입시 설명회. 조금만 더 큰 함성을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전부 노래 자람의 문세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설명회 뭐 아니에요. 그냥 나랑 놀면 되는 거예요. 자, 전부 노래 자람이에요. 여기서는 뭐 굳이 뭐 전 노래 못해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자신감 있게 올라올 것 같고요. 룰렛이 보입니다. 룰렛에 우리 참여해주신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요. 마지막으로 돌려서 나온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굉장히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지만 작지도 않은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니 굉장히 구미가 땡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럼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도전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성 청청 그렇습니다. 본인 소개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20살 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원하는 데를 못 갔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아,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요? 아, 꿈이 예전부터 이렇게 가수 얘기를 좀 걸었는 게 꿈이었나요? 네. 아, 그렇구나. 담백하군요. 그래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샘김 크러쉬의 메이크업 불러보겠습니다. 동훈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붙여줘서 I think can you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이기에 right now 떠올면서 잠들고 보네 내가 널 잘 알잖아 Can you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y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yeah. 여기까지입니다. 야, 동훈이 넘치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뭐 롤모델? 저는 문세윤 선생님 같은. 아, 세윤입니다. 재윤이 아, 아니고요. 세윤. 아,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 네. 굉장히 불쾌한데 어떻게든 억지로 한번 참아볼게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코미디언 문세윤님이라고. 갑자기. 근데 특이하네요. 가수가 꿈인데 왜 코미디언? 매기는 거예요? 뭐 뭐죠? 제 꿈이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행복해하는 게 꿈이에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음악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가수의 길을 가고 싶다. 네네. 아, 사람들이 날 보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럼 조금의 개인기 좀 보겠습니다. 개인기 있나요 혹시? 문세윤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두 번째 불쾌할 수가 있겠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거울 보듯이 잘하고 있습니다. 센스까지 있고 이름 쓸게요. 이름 꿈을 이루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나 기가 막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못 보면 안 된다. 혹시 선생님 추천 혹시 있어요? 누구라고요? 왕님보다 이 친구예요? 나와 보세요. 그럼요. 선생님 추천. 자, 자 버린 소개. 유쾌하다. 반가워요, 들. 한가운이들 경주에서 A 다희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아, 나이는 어, 나이는 아, 만으로 22살입니다. 22살입니까? 예, 만으로 예. 어, 그래요. 약간 이영자 선배 보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걔가 22살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이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죠? 자, 본인 어떤 면 때문에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1번 재미, 2번 가창력. 1번이 좀 크지 않을까? 예. 아니, 2번은 사실 따라와야 되는 거. 선생님은 2번이라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엇기 때문에 엇기까지 장착했구나. 혹시 뭐 노래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빼는 게 없어가지고 뭐 노래 들어주시면 춤도 출 수 있고요. 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노래나 틀어드리면 돼요? 네. 아무 노래나 한번 틀어볼게요. 아무 노래나 한번 틀어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 노래나 틀어주세요. 어, 야 뭐야? 야 발라드가 나오네. 어, 오. 야, 표정 살아있다. 헐, 쳐! 오오오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 봤어요. 야, 됐다. 아, 춤 보니까 노래 굉장히 박자 잘 타고 그루브 있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어떤 노래 하겠습니까? 저, 그, Let it go. 어, 겨울에 딱 맞는 곡이죠? 예. 어, 오늘 의상도 약간 그렇게 예. 어, 엘사처럼 하고 왔네요. 네, 맞습니다. 자, Let it go 방송장에 듣겠습니다. 오, 야, 홍대 열사, 아, 홍사. 야, 대단하네. 굉장히 좀 미래가 기대가 되는 분인 것 같고요. 어떤 무대를 꾸미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네.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건 무슨 뜻이죠 정확히? 의사만 사람을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이 유쾌한 에너지가 너무 좋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 위기가 닥쳐와도 엘사 맨키로 극복할 수 있는 어, 엘사 맨키로 어, 사투리를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굉장히 참고 있어요. 굉장히 참고 있어요. 어, 사투리가 노래하는데 좀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도 이용해서. 이용해서. 너무너무 재밌다. 인기 많을 것 같아. 앞날을 응원합니다. 자, 아 근데 학생들끼리는 여기 서로 좀 다 친해요? 아니면 좀 잘 모르고 어색하는 친구들 좀 있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잘 들리지? 어. 자, 뭐 친한 더 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그림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단체로 한번 서로 화이팅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담아도 될까요? 어, 그렇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자, 그럼 어떤 카메라로 좀 찍으면 돼요? 아, 올라오시 여기. 아, 요분. 자, 우리 카메라 분들 가운데 오시면서 자, 카메라 보고 자, 우리의 꿈을 위하여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으면서 흔들면서 자, 감독님 준비되셨죠? 찍으면 돼요? 갑니다. 감독님 준비되셨죠? 찍으면 돼요? 갑니다. 우리의 꿈을 위하여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오늘의 게스트 인사의 주인공 가수 봉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따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떠나가는 너를 보며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처음 울어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다 같이 안녕 안녕 돌아지 빛나지 못한 오늘의 게스트 가수 범진 씨 모셨습니다. 아, 자, 아 요즘 뭐 감성함이 못 빼놓을 수도 없죠. 우리 범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범진의 인사 노래도 인사 범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랑 아까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척을 하고 왔는데 아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네, 적당히 밑에서 좀 찍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도 손이 떨려요 이제 노구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티를 많이 내고 싶었나봐 아 예.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아, 방금 불러주신 곡 인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발매 2년 만에 역주행의 새로운 신화를 쓰셨습니다 아 야, 굉장하더라고요 상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른 세상을 걷는 기분입니다 예. 야, 언제 가장 기분 좋습니까? 배달 음식을 그냥 시킬 때? 아 이제 먹고 싶은 네. 것을 고민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네 많이 쑥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말씀하신 인사 이 곡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곡이었다면 좀 생각하고 먹겠죠 네 좋습니다 이 곡을 쓴 게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 그 박스를 들고 가시는 모습이 가장의 무거운 짐이 느껴졌어요 그게 예. 그래서 돌아서는 너를 보며라는 문장이 생각나서 메모를 해놨던 게 인사라는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아버님께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사실 이 곡이 나왔다 아버지가 이제는 작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들이 저기 솔솔한 모습을 봤나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 일기를 30년 넘게 쓰시고 계시고 오야 그거 야 멋진데? 그래서 그걸 계속 쓰시라고 뭔가 계속 영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아 우리 정말 무섭게 떠오릅니다 싱어송라이터 범진씨인데요 아 18:1의 경쟁률을 뚫고 야 영화에서 보던 건데 예고 실용음악과를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때는 실용음악과의 붐이었어요 슈퍼스타 뭐가 딱 해가지고 슈퍼스타. 아 그때 난리죠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네. 저는 아까 춤추신 분 관절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전해가지고 예. 본인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네, 예. 좀 이따 저분께는 선물을 진짜? 네 어떤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 있어요? 아까 인형 뽑기 해가지고 홍대 와서 인형 뽑기를 했어요? 예 범진 씨 특이하네요 행운의 인형을 선물하는 예고 됐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또 버스킹을 했네요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내가 붙지 못하겠다 해서 네. 몇 달간 닭강정집에서 닭을 튀기고 그 돈을 모아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버스킹 여행을 했습니다 버스킹 하면서 올라온 거 이렇게? 네 돈을 그때부터 벌면서 우와 아니 엄청나네 본인의 꿈을 위해서 사실 그 말이 조금 안 와닿는 게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수저 집안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음악을 했을지 몰랐습니다 혹시 그 누나 노래를 혹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마음담을 지샐 거야. 어, 가수 진주 씨의 동생이에요. 난 괜찮아의 주인공. 그 간이 나 간이 보고 죽었잖아. 맛이 갔어 맛이. 아니 그 금수저 같은데 어떻게 노래가 좀 많이 안 끌어줬어요? 저는 혼자 성장하고 싶어서 도움을 안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극이라서 안 맞았어. 예, 피드백을 하면 입장이 완전 바뀌었네요 지금. 노래 잘 계시죠? 예, 그저께도 만났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괜찮을 때 난 괜찮아 한번 불러달라고 와서 네 괜찮을 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그리고 범진 씨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부탁하는 코너죠. 범진 씨에게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빠밤. 자 우리 범진 씨 이거 불러주세요. 같이 좀 듀엣 해주세요. 이거 뭐 조언 좀 해주세요. 브레이블 것들이 다 나오지만 범진 씨는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언을 해달라 뭐 이거 다 됩니다. 자 우리 범진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학생 손 들어 보세요. 바로 들었어. 남성분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가운데 우리 나와보세요. 자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충북에서 올라온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종현 씨, 종현 군. 아, 목소리가 굉장히 짱짱하네요, 그죠? 벌써 등장부터 자신감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짱짱해요. 자 어떤 부탁을 해볼까요? 저 네. 진짜 사소하지만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와. 뭐야?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요? 아니 저 원래 인사를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본인 노래니까 그렇지. 그럼 못 부르면 이해가 되겠어? 본인 노래인데 못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러세요. 노래 한번 부르면 피드백 한번만 해. 아 좋습니다. 아 인사를 반쯤 양보해 줄래요? 아니면 혼자 다 부를래요? 양보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범진의 인사 듀엣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돌아선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지나치는 모든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 아껴웠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네. 좋아요. 야 듀엣을 딱 하는데 원곡 가수가 화음으로 싹 이불 덮어줬잖아. 어때 따뜻했어요? 아 너무 따뜻했어요. 범진 씨 어때요? 되게 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 처음 봐요. 실제로? 네. 1호네 1호. 네. 내 앞에서 인사를 불러준? 1호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인형 또 뽑았어? 인형 뽑기에서 뽑은. 지금 매니저 뽑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뽑아놨습니다. 아 이미 뽑아놨어. 야 예. 지금 준비도 대단하네. 야 너무 성량이 좋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혹시 나는 범진 씨와 듀엣을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서 범진 씨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나는 범진과 듀엣. 자 바로 앞에. 오케이 좋습니다. 가운데 좀 쓰시고 본인 소개요. 광명시 명문고를 다니고 있다가 20살 돼서 졸업을 하게 된 허다인이라고 합니다. 다인이야. 범진 씨와 듀엣을 불러보고 싶다 손을 드셨는데 어떤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는 노래. 오히려 거꾸로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노래 가시겠다. 아니요. 남녀 듀엣곡을 네. 부른 적이 많이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버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괜찮아요? 저도 처음 불러보긴 하는데. 처음 불러보긴 하는데. 아, 우리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건조한데. 우리들은 목이 좋은 날이 없더라. 어반 자카파의 노래 널 사랑하지 않아.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타깝지만 입주할 수 있는 칸이 없네요. 범진 씨와 악수하면서 예 한번 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몇 개나 줍니다. 아직도 좀 있어요? 시장 마감하면 예. 어 범진 캐릭터 특이하네. 자 우리 이제 아 우리 범진 씨의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노래 같은데요. 저 어떤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리액션 따게 아.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곡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마지막 곡은 우린 한편에서 솔로 남겠죠라는 제 자작곡이고요. 많은 분들이 코인 노래방에서 커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입시곡으로 가져가셨다고 들어가지고 어 진짜요? 이것도 살짝 다시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린 한편에 소설로 남겠죠.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다 꺼져버린 촛불인가요 추억이라는 채만 남기고 끝인가요 이제 바람처럼 가지 말아요 슬픔을 치우기는 벅차요 쉽게 마를 듯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아 먼지로 쌓여있을
철없어 거닌가 버려진 채 빛을 발할 그런 기억 속으로 가지만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눈을 뜨면 쉽게 사라져버릴 꿈처럼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말아요 너무 멀리 가진 말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예요 걷다 보면 다시 되돌아오는 계절처럼 우린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 홍기 씨의 우린 한편의 소설로 남겼죠. 야, 이게 입시곡이 좀 많이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노래, 예.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이제, 인형 나눠줄 시간입니다. 예, 사실 인형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인형 네. 난 받기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지? 아, 새 친구입니다, 일단. 자. 근데 제가 오늘 맞게 뽑은 것 같은데요? 닮았어요. 첫 번째 친구 제가 맞춰서 드리는데요. 아, 첫 번째. 어우야. 오리. 네, 나와서. 예뻐요. 오. 오, 닮았어요. 오, 야, 좋습니다. 아, 끝에 잘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입시를 경험했고 저는 오디션이었어요. 모든 삶이.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과정에서 잘 하느냐가 가수로서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물론 너무 다 힘든 거 저도 알아요. 항상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하는 거라는 걸 항상 깨닫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꺾이지 말고 전진하십시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범진 씨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어가지고요. 올려서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과연 잼 실용음악학원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룰렛을 돌려 주세요! 전부 노래자랑 화이팅! 전부 노래자랑 화이팅! 가자! 오, 바로 걸었습니다! 림미윤! 리윤이에게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리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범진 씨. 우리 범진 씨가 전부라고 외치면 우리 모두가 노래 자랑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노래 자랑 고맙습니다! 얘들아 힘내! 화이팅! 예! 뒤돌아서, 어허! 와!